안녕하세요. 별이다교 신 여친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. 오늘은 고구마를 넣은 고들빼기 김치, 고들빼기 김치를 만들어 봤는데요. 함께 보실까요? 아주 맛이 있답니다. 삭히는데 3일이 되니까 위에 뿌연기 좀 뜨네요. 오늘 3일째. 지금부터 씻어서 또 반나절 정도 물을 한 번 더 빼보겠습니다. 고들빼기 삭혔는 걸 지금부터 한번 씻어보겠습니다. 잘 삭았어요. 4kg 담았던 건 많네. 너무 많이 했나봐. 지금 맛이 어떤가 한번 씻어 봐야겠다. 고급물이 아주 짜네. 어우, 쌉쌀한 기가 아주 많이 있어요. 지금부터 저녁 한 5시 반 정도 익히겠습니다. 씻었다가 다시 찬물에 헹궈놓은 걸 다시 씻습니다. 아우, 물이 빨간 물이 많이 나왔다. 세상에 많이 올려졌네. 옳고 나왔네. 고들빼기 넣고 섞어주기요. 고들빼기에다가 고구마를 하나 싸서 이렇게 맛을 간맛을 봐요. 맛있다. 지금 먹기 딱 좋다. 어떡하지? 요거는 딸질 거. 요거는 동생 줄 거. 나머지는 여기에 이렇게 고구마를 넣어서 고들빼기 김치 했답니다. 어때요? 맛있게 생겼죠? 근데 지금 먹기에 딱 좋아요. 아주 맛있어.